제가 이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그 세 번째, 네 번째 시집, 아,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이 주로 이제 우리 현대인들, 현대인들의 어떤 고독, 우리 모두 상당히 고독하지 않습니까? 고독, 그리고 소외, 예, 그리고 또 인간성 상실,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대인의 어떤 초상인데요. 지금 이 외등의 시간은 IMF 이후에 제 어느 친구를 상상하면서 쓴 작품인데 실직한 가장입니다. 실직한 가장이 퇴근을 해서 퇴근도 뭐 아니죠.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주변을 맴돌면서 지내는 그런 실직한 가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를 떠올렸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밤을 새워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외등과 같았어요. 그 가장이라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고 모든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꿋꿋이 넘겨야 되는, 그러면서도 어둠을 밝혀야 되는, 가정의 그 어려움을 모두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그 가장의 이미지가 바로 밤을 새워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어떤 외진 곳의 외등과 같은 그런 이미지라는 게 소위 말하면 시인에게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는 작품인데요. 그 현대인의 어떤 고독함, 그리고 가장의 어떤 쓸쓸함, 이런 것들을 의무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작품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외등의 시간. 권갑하. 울렁이는 욕망들이 굽은 등마다 흘러나오는 지워진 먼 길 끝에선 아우성도 몰려온다. 흐물을 덮어주려면 몰래 별도 띄워야겠지. 은밀한 갈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해진 상처 감추려 지친 바람 분주하지만 실직의 흙이진 강은 눈물에도 젖지 않는다. 안간 힘으로 굴린 공은 어디로 굴러갔나. 홀로 깬 기다림은 파도 소리로 훌쩍이는데 쓸쓸한 작별의 행방은 시치미를 떼고 있다. 제 가슴 속 불을 밝혀 외따로 돌아가는 어둠을 건너는 외등의 경건한 고독이여. 아득한 혼잣말처럼 문득 빗방울이 환하다. 감사합니다.
진흥의 힘을 다루기 위해